94년이에요. 그러니까 6년, 16년, 20년이 넘죠. 물은 이게 막 커피를 떨어뜨리는 거죠. 제가 놀랐어. 이런 걸 하루 만에 15개를 그려왔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인쇄를 해서 이게 화이트로 지운 거예요. 제가 화이트 밑줄 치고 나눠줬어요. 그랬더니 그 남자가 얘 때문에 새 세상을 봤어요. 나눠주자마자 이 빈칸을 채우려고 그 반 애들이 블랙홀처럼 제가 할 일이 없었죠. 그때는 뭐 플래시카드가 좋다고 해가지고 뭐 마분지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나 혼자 입어 나중에. 아, 애들이 기대구나. 그래서 수행평가를 바꾼 거지. 그다음부터는 빽빽이 감지 안 시키는 거예요. 그려라, 표현해라는 거지. 그래서 제가 저는 시각학습자들에 대한 발견이 굉장히 빨랐던 거예요. 94년이니까. 그래서 제가 떠버린 거예요. 이 수업에 강사로. 이 아이들의 다른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캐치한 것 때문에. 그래서 작년에 바로 음악화 수업, 청각학습자들에 또 얘네들 율동까지 하니까 이게 그 뜨거운 애들하고 궁합이